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좀 민감하실 수 있지만 예. 괜찮으시다면 15분 트랙 내 엄마라는 예. 트랙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둘로 쪼개진 심장 내 엄마 이 두 트랙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혼란을 줬고 둘로 쪼개진 심장은 정말 혼란을 줬고 그 당시에 매일 울었었고 그리고 내 엄마라는 트랙은 제 평생의 어떤 제 평생을 좌지우지한 엄마예요. 모자의 관계랑 그런 것이고 저희 어머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이 편찮으신 분이고 사회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있었지만 엄마는 어렸을 때 이제 저를 통해서 모든 걸 푸셨어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저를 때리시고 그리고 엄마가 제가 저를 장난감 사러 데리러 가서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골랐고 그냥 엄마의 분신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그런 욕구들의 대상. 근데 거기서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정신이 정신적으로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도 꽤 쪽팔렸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쪽팔렸고 지금도 사실 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가까운 동네에서는 유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잘 들고 다니진 못해요. 어머님이 또 하고 다니는 행실이 있으셔서. 근데 뭐 지금은 저랑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제가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한테 반항을 한 거죠. 이제 옛날에 나한테 학대했던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됐고 내가 이렇게 예민한 성격을 갖고 이런 게 다 엄마 때문으로 엄마 탓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진짜 엄마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대든 정도가 아니고 엄마의 물건을 다 깨부시고 엄마한테 못할 욕도 하고 아빠한테 맨날 울면서 하소연하고 어떤 폭언까지 했냐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내 인생. 그렇게 저희 집의 모든 갈등의 원인 화근은 엄마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평생 엄마는 저에게 애증의 존재였어요. 모자의 관계, 엄마를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와 동시에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엄마를 쳐다보면 죽을 듯이 쳐다보고 죽을 듯이 쳐다보면서도 엄마가 쪽팔리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게 느껴지시나요? 좀? 지금도? 명절 때도 가기가 싫었어요. 친척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근데 아빠는 당당하게 언제나 항상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신기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크게 대들고 아빠한테 혼나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숙명이다. 운명이다. 널 낳아준 엄마고 네 얼굴을 준 엄마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엄마랑 이혼하고 엄마를 버려주길 원하니? 그럼 네 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밖에서 죽어. 눈물이 흐르죠. 그런 소리 들으면 그렇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아빠가
내가 하나 방법을 알려준대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날 엄마한테 엄청난 못할 짓을 했는데 아빠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아버지 회사에 아버지가 이제 언론사에 계신데 부하 직원이 한 3, 40명이 이렇게 계세요. 저도 가봐서 아는데 엄마가 거의 막 어렸을 때 끌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막 들어가요 엄마가. 엄마 아빠 막 옆에 앉아있고 그래요. 아빠는 엄청 신경 쓰이시겠죠. 근데 별로 내색을 안 하고 웃어요. 자기가 왜 그런 줄 아네요. 왜 그런데요? 내가 사회적으로 너무 성공했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날 존경하기 때문에 아무도 엄마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날 무시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세지고 너가 잘나지면 너가 잘나지고 너가 강해지고 너가 떳떳한 사람이 되면 네 엄마는 너를 더 빛나게 해줄 뿐이다. 와, 거기서 일단 한번 말했어. 진짜 언제까지 엄마 탓할래? 네가 엄마 탓해서 너랑 네 친구랑 달리기 시합해서 졌어. 너 엄마 탓할 거야? 어? 엄마 탓할 거야? 아니잖아요. 엄마 탓한다고 누가 알아줘? 알아줄 뿐이지 결국엔 걔가 너 이긴 거야. 그러면서 데미안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너는 그 알을, 네 엄마라는 숙명의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딱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때 딱, 정말 그때 딱 깨졌어요, 알이. 아, 엄마 탓을 하는 게 아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내 탓이구나. 이걸 활용해야겠구나. 더 마지막에 충격이었던 건 아빠가 되게 멋있었던 건 마지막으로 내가 경고하는데 네 엄마기도 네 엄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절대 함부로 하지 마. 딱 이러시더라. 그때 그냥 넉다운 당했어요. 그냥 정신이 나는 진짜 병신 바보구나. 이런 아빠 밑에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었지?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내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내가 특출난 점을 애들과 달리 아, 엄마는 축복이구나. 엄마는 축복이다. 하지만 지금도 많이 부딪혀요. 맨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서로 좋아지고 사랑하고 네. 엄마가 지금도 눈치 없이 행동할 때나 그냥 편찮으시니까 그러면은 근데 귀여워요 이제. 귀엽고 제가 조금 점점 더 자존감이나 이런 게 높아질수록 이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고 엄마한테 큰 선물을 꼭 주고 싶어요. 이제는 너무 축복이죠. 역시 축복이에요. 엄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엄마라는 책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평생의 삶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구성하지 말고 그냥 써내려 가자. 써내려 가자. 그렇게 해서 써내려 갔어요. 어떤 특별한 구성, 후렴구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아까 말했다시피 기발한 어떤 프로덕션을 사용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엄마한테 편지를 쓰듯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듯 네.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이 음악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엄마가 있어서 항상
제가 되게 1등한 게 많거든요. 반장만 했었고 막.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기대 압박이 너무 심해서 매일 학교 와서 날 지켜보고 있었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매일 지켜보고 있으면 애들은 무섭잖아요. 저는 더 무서웠어요. 맨날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맞고. 지금 생각해보면 축복이죠. 정말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 사랑스럽고. 이번 곡은 들려드렸어요, 부모님? 사실 들려주기가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근데 이번 곡을 회사에서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모아서. 네, 뮤직비디오. 네, 뮤직비디오라기보다 이렇게 뭐 영상으로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찬성한 게 엄마가 이쁘게 생겼어요, 되게. 미인이세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엄마가 못생겼었으면 저 진짜 못생겼었을걸요? 아빠가 맨날 그래. 야, 네 얼굴, 어? 너 잘생겼잖아. 뭐 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뭐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편이죠. 엄마가 준 거야, 엄마. 너무 감사하죠, 일단. 그 외모를 줬다는 거. 그리고 이런 외향적인. 뭐 엄마가 그래서 뭐, 그런 아프다고 옛날에 아파. 네. 아무튼 계속 만감이 교차해요. 엄마란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아들한테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모자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